예관 신규식 선생 순국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닻을 올렸습니다. 문중을 넘어 학계 또 지역사회가 선생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80년 청주시 가덕면 인차리에서 태어난 예관 신규식 선생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주춧돌 역할을 해왔습니다. 선생이 상해에서 세운 동제사와 박달학원은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산실이 됐고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주창함으로써 임시정부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한국 독립운동사를 선도한 인물이지만 그는 아직도 무국적자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신규식 선생 순국 100주기를 맞아 지역에 뜻있는 인사들이 선생의 고향이자 초혼묘가 자리한 인차리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예관에 무심했던 학계와 문중, 지역사회가 각성하여 그의 고뇌와 활동을 실사구시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정당하고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평생 선생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온 외손자 민영백 씨는 예관의 자주 독립과 통합정신 계승을 위해 배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집안에서 받았던 교육이 우선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우쳐야 된다. 그리고 남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일이 중요한 거고 그러려면 배워야 된다. 추진위는 오는 9월 신규식 선생 순국 100주기에 맞춰 학술대회와 전집 발간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일대 산동 신시라고 하는 이 가덕면, 낭성면, 미원면 일대에 대한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을사늑약에 분개한 나머지 자결을 시도하다 눈을 다쳐 선글라스로 눈을 감추고 그래서 흘겨본다는 뜻의 예관이라는 호를 갖게 된 신규식 선생. 순국 100년 만에 그의 고향에서 역사적 재조명이 시작됐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